아, 오랜만에 우리 나훈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. 그 멋진 연주하는 모습이 보세요.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? 무대가 꽉 차는 것 같아요. 시작부터. 멋있습니다. 예. 네, 우리 최영철 씨는 개인적으로 좀 선생님과 친분이 있으신가요? 어, 그럼요. 예. 네. 혹시 고등학교 때 만나신 건 아니죠? 그건 아니고요. 우리 그 네. 나훈도 선생님하고도 네. 어, 참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. 역시 참 우리 음악과 춤을 같이 겸비한다는 것은 네. 정말 인생에 너무너무 즐겁고 네. 아, 참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하는 것 같아요. 춤과 노래. 어, 네, 그렇죠. 자, 우리 조동원 씨, 김선옥 씨 아주 의상도 두 분 다 파란색으로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멋집니다. 우리 강용재 위원님, 자, 두 분이 지금 보여주시는 춤 어떤 춤인가요? 네네, 지루박, 역시 지루박입니다. 지루박 육박이고 네. 어, 지금 두 분이 치고 있는데 어, 옷 색깔과 같이 어, 같은 색깔 하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보입니다. 네,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나훈도 선생님이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어,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. 신나고 신나게 아...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저 정도면은 네. 한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? 아, 저 경력이. 정도면 한 10년 이상. 아, 10년 이상. 예, 예. 아... 10년이면 저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. 네. 저 두 분 같은 경우는 네. 아마 춤의 세월이 한 3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. 아~ 맞아요. 그렇군요. 30년이라면 강산이 세 번 변하고도 세 번 변한 시간. 네. 표정도 굉장히 아주 행복해 보이고 네, 여유 있으시고 와. 어, 지금 몇 박자를 도는 거예요, 지금? 저 저런 동작을 뭐라 그러죠, 예숙 위원님? 자이브의 이제 탕 동작하고 네. 이제 많이 비슷한데요. 네. 어, 여성분의 그 엉덩이 실룩거림이나 네. 남자분의 이제 이렇게 손가락에서 이렇게 튕기는 듯한 네. 그런 이제 턴 동작에서 이렇게 여자분이 네. 이렇게 턴을 좀 많이 이제 도는 그런 스텝인데요. 네. 라틴의 이제 자이브 동작에서 좀 많이 이제 파생된 그런 동작인 것 같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두 분 동작이 뭐 턴이 지금 저런 현란한 턴도 그렇고 네. 팔 동작도 자이브에서 보여지는 그런 네네네. 동작들이 종종 나오는 네. 것 같아요. 네. 저도 이 해설 때문에 네. 한 두 시간 막 열심히 배워봤어요. 네. 저렇게 이제 한 세 바퀴 정도 돌았는데 네. 세 바퀴 이상 돌고 나서는 저쪽 한 귀퉁이로 제가 네, 넘어질 뻔했어요. 아, 어지러워. 아, 네. 무대 가운데서 시작했는데 저쪽 한 귀퉁이로 가 있더라. 네. 아, 두 분 춤추는 모습 보니까 네. 막 신이 계속, 절로나요. 막 네. 같이. 역시 프로 중에 프로분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사교 댄스 멤버스 클럽이 되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그럼 다음 시연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조금 전에 시연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. 그죠? 예. 우아합니다. 역시 블루스죠.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. 네, 지금 뭐 노터리 지그재그라고 네. 이제 뭐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간다고 해서 노터리 아. 지그재그 있고 그 다음에 손을 올려서 약간 커트 해주는 네. 여성이 회전하는 그런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두 분은 사교 댄스 이 멤버스 클럽에 마스코트 같은 춤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. 저 멋지십니다 지금 네. 추는데 각자 나름대로 쉬고 있는데 정말 멋지게 치고 있습니다. 지루박도 자이브 춤을 응용하고 동작을 지금 블루스도 이렇게 정말 왈츠와 같은 네 그런 동작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맞나요? 그렇죠. 일단은 브루스 정도는 이제 자이브의 룸바 라틴의 네. 룸바하고 거의 이제 흡사한 그런 행동들이 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. 네. 그런 춤 사이가 룸바 예, 예. 아주 우아하고 너무 멋집니다. 죽어도
영영 못 잊을 거야. 우리 최영철 씨가 지금 넋을 놓고 보고 계세요. 아니 정말 너무 멋있고요. 네.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참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춤을 열심히 좀 춰야 되겠다. 저도 이런 마음이 들고 네.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네. 춤을 많이 추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네. 사실 저희가 우리 최영철 씨가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지난번에 시연도 너무 멋지게 보여주셔서 아 이분이야말로 새로운 MC로 모셔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 최영철 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이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. 네, 저는 네. 사실 이제 지금까지 춘 거는 뭐 막춤이었어요. 네, 그렇죠. 막춤 췄었는데 네. 네, 정말 춤에 이렇게 네, 참 관록이 있으신 분들이 나와서 추시는 걸 보니까 네. 아, 역시 정통으로 좀 배워야 되겠다. 네. 배우면서 몸과 마음의 수양을 좀 다시 한번 닦아야 되겠다. 네. 아, 어떻게 당연히 저 제 말이 맞습니까? 아, 정말 네. 맞습니다. 네. 네. 자, 두 분의 아주 또 강렬하고도 우아한 무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시죠. 이렇게 정말 또 다른 분위기의 블루스 무대까지 만나고 오셨는데